안녕하세요. 유튜브 캔납 새끼의 핫도그 돌려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원투대로 하다 보니까 일반 원투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돌돔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채비법과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손질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뭐 라이브로는 했었는데 오늘 정확한 영상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로드입니다. 레드펄스의 깊이 7-5배. 예. 요거는 뭐 본인 낚싯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돌돔은 이제 진출식도 제가 잡았지만은 꼽기식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 이게 이제 감성돔 잡고 뭐 그런 용으로 나온 낚싯대인데 저는 요거를 돌돔 잡고 잡는 데 쓰고 있습니다. 낚싯대를 연결해야겠죠. 일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릴은 레드펄스의 BR8030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모노 16호고요. 모노 16호인데 모노 한 12호 이상 사용하시면 잡을 수 있어요. 예. 근데 16호는 제가 이제 큰 6자 데모를 잡기 위해서 16호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12호도 5자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라인을 잘 모노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합사줄은 이렇게 쓸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만져보면. 근데 모노줄은 쭉 당겨보면은 상처가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잘라내고 다시 묶어야 됩니다. 다시 묶어줘야 돼요. 무조건. 돌돔이 걸면 그 여에 쓸린 부분이 그 부분이 터져버려요. 합사줄로 제가 8합사 4호로 했을 적에는 이게 돌돔이라는 특성상 뽕돌을 이렇게 돌에 걸쳐놓기 때문에 라인이 이렇게 상처가 난다고 입질 오니까 땡기니까 바로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노줄을 하게 된 건데 자, 할 때는 스피닝 릴에 모노줄을 감았기 때문에 두꺼운 모노줄 감았기 때문에 스프를 제끼고 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드랙을 약간 열어서 요렇게 뭐 다 아시겠지만 요렇게 합니다. 이 거치대가 있으면 보세요.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삼각대를 사용하면 안 되냐. 물론 삼각대를 사용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단, 낚싯대가 끌고 낚싯대가 수장되는 거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일반 큰 놈들, 참돔들이 묻어도, 참돔 4, 5자가 물어도 삼각대가 앞으로 쏠리거나 그런데, 예, 돌돔 뭐 4자 중반들? 제가 봤을 때 100% 수장합니다. 추를 이렇게 달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낚싯대 꼬꾸라지. 그래서 저 갯바위 거치대 저는 만원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쓰는 거는 보통 65만원짜리 레인보우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티탄으로. 자, 이렇게 꼈죠. 그리고 나면 TV를 하는데 보세요. 60호 뽕돌입니다. 왜 60호 뽕돌이에요? 돌돔은 딱 착석이 돼야 돼요.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 안 먹어요. 원투의 기본은요 착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뽕돌을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굴러다니면 대부분이 원투가 잘 안 돼요 원래. 자, 뽕돌을 살짝 갈아줘서 라인에 쓸리지 않게끔, 라인이 상처나지 않게끔 이렇게 넣고 뽕돌을 넣고요. 네, 뽕돌이 보면 묵툭한 부분이 밑으로, 납삭한 부분이 위쪽으로, 60호 뽕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 요런 고무, 완충 고무를 사용합니다. 완충 고무. 완충 고무를 넣고요. 구슬을 끼신다는데 구슬 안 껴도 돼요. 끼신 분들은 껴줘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크루도레입니다. 스크루도레. 예, 스크루도레. 스크루도레를 사용하셔야 돼요. 요렇게까지 하시면 돌돔 프로들하고 똑같이 채비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라인의 채입니다. 라인을 보통 그분들은 18호나 20호나 22호 사용하니까. 자, 요거 있습니다. 와이어 케브라 직결 바늘. 3개 2만원이에요. 3개 2만원. 명인 바늘이에요. 이거를, 뭐, 비싸네 말씀하실 때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요거 다 수공예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타본줄에다가 시중에서 파는 바늘 쓰셔도 돼요. 6천원짜리 바늘 쓰셔도 되는데 그거는 본인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낚싯대는 저렴하지만 생활낚시지만 그래도 물속의 조건은 똑같이 하자는 얘기죠. 네? 똑같이. 저는 오늘 지금 16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호 바늘.
바늘이 보통 한번 낚시하려면요 상처 나면은 못 쓰기 때문에 바늘 보통 두 봉에서 세 봉 가지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손톱에 긁었을 쪽에 딱 상처가 스크래치가 잘 나야지 됩니다. 잘 나야 예, 바늘이 살아있다라는 거. 자 이제 그러면 미끼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뿔소라 쓰면 안 돼요. 뿔소라 써도 됩니다. 하지만 꽝칠 확률 90% 지금 현재 6월달 7월달 초반 기준으로 지금 투자도는 그렇습니다. 그냥 좀 하실 때는 뭐 1, 2kg 사셔갖고 원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복이 주가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전복칼. 전복칼이 없을 때는 그냥 수저도 괜찮습니다. 그냥 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전복 꼬지가 필요합니다. 전복 꼬지 인터넷 치면 나와요. 자,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12mm짜리 전복이에요. 12mm라는 건 1kg에 12마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흰 부분을 잘 봐요. 쭉쭉쭉 이렇게 갈아요. 더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통째로 끼면 먹을 놈은 다 먹겠죠. 자, 보통 프로분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죠? 예, 네,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입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입이거든. 여기다 넣어갖고 수저나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시면 돼요. 따시고 바다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도마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요. 이 뒷부분을 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보세요. 제꼈을 적에 자, 이 부분을 입을 잘라요. 이렇게 그리고 날개를 쭉 오려요. 자, 이건 집에서 전복죽 끓여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싱싱할 때 사갖고 깍둑썰기를 쓸어서 얼리면 됩니다. 얼리면 써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쓰는 게 바로 미끼 쓸 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자르고 날개를 잘라요. 예, 뭐 아유 그냥 달아도 물더라 이런 댓글 나칠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방식은 주자도에 있는 유재용 봉인의 유재용 프로님 외 다수의 프로님한테 배운 방식입니다. 이 정도 하고 그다음 보세요. 딱 잘라요 육각으로. 반을 자르고 이랬을 적에 여수 12미가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은 거 쓰면 안 돼요. 지금은 물고기는 말이에요. 제가 미끼가 착수가 되면 뺀치가 제일 먼저, 작은 것들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3자, 4자, 5자 이렇게 오는데 미끼를 조금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뺀치만 물리죠. 물론 큰 놈이 먼저 와서 물 때도 있겠죠. 네. 근데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 우리가 확률 싸움이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보세요. 어떻게 끼냐. 길게 잘 껴주면 돼요. 먹음직스럽게. 자, 길게 꼬챙이에다 끼고. 끼고 나서 자, 이렇게 해갖고 조심하셔야 돼. 바늘 자를 때 쭉 내려. 쭉 내릴 때 보세요. 빼고 이렇게 바늘 끝까지만 이렇게만 해주면 돼. 바늘 보이게끔. 오케이. 자, 그리고 던져갖고 어떻게 착수시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스크루 도레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돌려서 끼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끼기 위해서요. 오케이. 그리고 원하는 지점에 딱 내리고 끝에 잡아. 딱 잡아. 잡았죠. 가서 보세요. 쭉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졌다 싶으면 텐션을 잡아서 살짝 한번 들어. 그래야 딱 일직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다시 기다려. 그러면서 살살 끌어. 딱 걸렸어. 걸렸죠? 예? 원래는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돌이 많기, 그냥 평평한 땅에 모래에 돌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걸어 놓으면 돼요. 그래갖고 딱 걸렸죠? 걸렸으면 이제 거치대 놓고 세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앞대가리 휙 숙여주겠고. 오케이? 자, 요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물 속에 들어간 거는 프로분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활 낚시잖아요. 그쵸? 생활 낚시니까 요렇게만 하셔도 저처럼 57 대물 돌돔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반드시 육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장 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 그렇지. 그래 됐다. 얘는 됐어. 우와 오 큰 놈이야. 우와 커. 오 혼자다. 혼자야. 어 진짜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왼쪽 옆에 옆으로. 밑으로 빨리 왔어. 오짜야 어찌 어떡해. 오는데 아하 오짜다. 잠깐만 어 오빠 뒤에 카메라 있다. 내 카메라 있다. 오짜 내렸어.